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프로그램은 어떤 스페셜 방송입니다. 뭐, 6.13 이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사실 많은 정치 시민분들이 선거에 나오시는데, 사실 어떤 분들, 뭐, 이 황심소에서 정치 신인들 사연도 소개하고 또이 원포인트 레슨도 받는 그런 상담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후보 검증과 같은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민주 강남구청 후보자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시게 된 김명신 후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뭐 공천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공천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받는 거는 당선하고 같아,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힘드시겠어요? 4년 전에 제가 나갈 때는 강남이 험지라고 그럴 그렇죠. 사람이 예,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데가 강남구잖아요. 그래도 이제 강남 몰표는 또 방지해야 되니까 제가 4년 전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때는 공천을 쉽게 받으셨군요. 그 8대 서울시 의회에 네. 서초 강남에 사는 유일한 의원이 비례대표였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은 당신이 꼭 나가야 되겠다는 당의 강한 선당 후사하라는 요구를 제가 받아들여서 그 나가게 된 당시에 거죠. 민주. 서초 강남이 1대1 선거에서는 구그 새누리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조건이었었고, 기본적으로 뭐, 안 되죠. 나오면 어차피 떨어지는 게 확실한 데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운동장이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기울어져 가지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조금 불리할 때마다 그 기울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울어졌다기보다도 예. 제 지인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진 그렇죠, 거다. 당연하죠. 근데 왜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거 표현을 안 하셨어요? 내가 여기 아무래도 강남 3구 아니라 강남구는 보수적인 색채를 내고 또뭐 박근혜를 지지를 하거나 또는 박근혜 이전에 이명박을 지지하거나 또는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시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힘을 쓰는 동네지. 그렇죠. 예, 뭐 민주화 투사든 시민운동을 했든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 내지 못하고 사는 동네라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왜 멀쩡하게 있는 운동장 탓을 하셨어요? 이제 그 말이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 얘기를 했었죠. 그게 그렇군요. 뭐 저희 아파트에서도 제가 네. 이제 이렇게 명함을 드리면 4년 전 그렇죠, 얘기입니다마는 그렇죠. 아유, 1번이면 더 좋았을 걸. 그러게요. 왜 2번으로 나오셨어? 네, 그런 말을 많이 아, 이번엔 들었는데. 그러면 이 공천 받으면 1번으로 나가는 네, 거네요. 이번엔 1번으로 나갑니다. 역시, 강남구에 계시는 분이 1번을 좋아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렇죠, 여당 그렇죠. 친화적인 그렇죠. 성품을 많이 가지고 갖고 있죠. 있으세요. 그걸 심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여당 친화적인 성품 이러면 되게 멋있게 들리는데, 심리학자는 대세를 따르는 분들이다. 아무래도 붙어도 좀, 조금 여유 있고, 뭐 그렇게 많은데 붙는 분들이지, 힘든 거 일하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대놓고 네. 내가 지지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오. 바뀌었죠. 그러니까 또 공천을 바라는 분들도 많고, 또 아,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인기 더욱, 지역이 됐군요. 더욱 이제 이번에 필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천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면 김 후보님이 본인의 캐릭터나 본인의 장점이나 뭐 이런 거를 더 부각시켜야 되는 상황에.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부각시켜 주십시오. 아,
빨리 사루님 어떻게 부각시키는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시죠. 부각시킬지 그 예, 4년, 디스될지 4년 모르겠지만. 전에 만약에 그 구청장이 지셨는데 네. 그 상대방 되신 분 지금 어디 가 계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름을 분명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현희 구청장. 네. 좀 후기로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확인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이제 뭐 카톡으로 옮기시거나 뭐 그런 활동을 좀 지나치게 좀 많이 하시고. 왜 하셨을까요? 그분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뭐 치매기가 돌았거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없었나요?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없고요. 네, 네. 조금 더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었다. 아, 강남구에서 네.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당협위원장을 아. 함께 하고 계셨다고. 아, 당협위원장 구청장인데 당협위원장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셨다고 하네요. 오, 희한한 동네였군요. 강남구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리를 하시고. 오버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그 상품권 그 상품을 막 살포를 네. 했어요. 네, 그 직원들한테 줘야 하는 거를 갖다 네. 개인적으로 쓰셨다는 아, 그런 그분이 형편이 네. 조금 안 좋으셨군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예 강남구 구청장 하시려면 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셨군요. 참 안타깝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남 유권자들이 네. 아, 좀 너무 좀 부끄럽다. 내지는 또 이제 뭐 촛불 집회 이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가치의 변화, 무한 경쟁이 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 특히 이제 우리 강남이 정말 뭐 그 강남만 따로 뭐 강남 특별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독립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그런 이야기 했죠. 그렇죠. 있었죠. 예. 실제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비전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그거를 향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부끄러운 강남 또 우리 전임 청장께서도 그렇게 일로 매진한 나머지 감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이상 좀 부끄럽지 않은 강남 또 무한 경쟁에서 조금 이제 좀 아이들을 좀 돌보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지금 X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다른 길 아이도 살고 나도 사는 길들을 좀 생각해보는 분들도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 강남에 그런 분들이 생겨난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구청장 후보로서 그런 분들이 혼자서 좌절하지 않도록 네, 이제 그런 촛불을 마음속에 하나씩 켤 수 있도록 공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강남에 좋고. 계시는 분들은 촛불 시위 별로 참가 안 했다고 또 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뭐 음마 아파트 같은 데서 네.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네. 예전에는 뭐 그냥 한 7대 3 정도로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음마 아파트 같은 그래? 경우. 근데 지금은 한 85%는 받으시는 것 같고 엄마 아파트가 재건축 허가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네. 아예 저쪽부터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려고 두 손을 빼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 저분은 아마 촛불 집회를 많이 나갔던 분인 것 같다. 아 혹시 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거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국민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 변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실제 그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현대 아파트 그쪽으로 다니면서 혹시 명함을 돌리신다든지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 네. 물론 소망교회. 네. 그 압구정동 그렇죠, 성당. 그렇죠, 그렇죠. 네, 압구정 성당. 네, 이런 데 맞아요. 다 한 번씩 갔었죠. 갔더니 반응이 좀 이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훨씬 나아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뭐 소망교회 모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소망교회 네, 저희가 1번 후보라고 광민교회나 네, 광민교회도 가봤죠.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소망교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도 이 명함을 못 돌리게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인도는 사실 공공적 그러게요. 근데 그 소망교회 네. 장로님 나와가지고 네, 네. 어 인도 1번은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인도에서 내려가라. 오, 야. 가면 차도밖에 없어요. 아, 그분이 혹시 신현희 전 구청장이 그 소망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아닌데 왜? MB가 소망교회였나요? 아, 그랬군요.
광림교회는 괜찮았어요? 광림교회는 그래도 인도에는 서 있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 경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왜냐면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소망교회와 또 광림교회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제대로 본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네, 자리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이 명함을 받아 주시는 비율은 네. 사실은 훨씬 지난 4년 전보다 높아요. 아, 그거는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기대와 또 인정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일부 있겠고요. 네. 지난 그 몇 년간의 경험에서 이제 그 상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아. 이 내하고 조금 이 분위기가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 지금 김 후보님의 명함을 받는 분위기로 네. 달라졌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예전에는 뭐 박원순 이퀄 빨갱이, 문재인 이퀄 빨갱이 이렇게 그런 공식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많이 좀 희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람 이런 걸 꿈보다 해명이 좋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진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보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고 신현희 구청장을 뽑았다라는 거는 그분들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국정에까지 뭐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다든가 네. 그런 여러 가지는 정말 강남 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 거를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정말 나라다운 나라 또 구청다운 구청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더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인기가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에는 하나만 생각했는데 더불어 생각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인기 있다. 네. 많이 되나요? 그렇죠. 강남 국민 계속 질문해 주시죠. 국민 입장,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만약에 국민의 한 명이라고 하면 가장 내가 바라는 구청장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구청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세금 낸 만큼 돌려주는 구청장. 네, 공공을 전혀 좀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네. 구청장님이 되시면 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그 문제는 그 방금 말씀하신 재산 지켜줘, 세금 네. 지켜줘, 그 문제 세금 제대로 돌려줘, 그 문제를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근거가 있으신지 묘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나온 다음 날로 부동산 값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강남구의 이 부동산 가치를 올린 최고의 이 공로자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요. 전 네. 그러면서 야 강남에 있는 분들은 진짜 돈을 알기를 진짜 황금을 돌같이 보는 분들이구나. 당신들이 재산 가치를 이렇게 올려주는 대통령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야 전 그거 진짜 놀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은 진짜 3고였어요. 부동산값 올랐죠. 그렇죠. 연봉 올랐죠. 그렇죠. 주식도 올랐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진짜 강남 구민들은 대통령께 감사해야 될 지경이었는데 그러게요. 그럴수록 인기는 떨어지고 더 욕을 더 많이 했어요. 네, 욕을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무렵에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데 살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대통령께서 네. 그 호치민에 온다고 저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 네. 이제 그 속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초청장을 받지 못했지만 네. 호치민에 사는 그 한국 그 기업의 사모님들 네. 뭐 포철이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네. 삼성 계열사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그 받았죠. 초청을 대통령 오시니까 함께 이제 교민과 네. 이제 간담회에 초대를 받으면 막 사모님들이 안 간다고. 네, 그러게요. 네, 그럴 정도로 대통령을 뭘 우습게 알았어요. 무시하고 맞아요. 예, 희화화시키고 그렇죠.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런 세금 정책은 사실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남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죠. 그래서 진짜 강남의 그런 실상,
그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접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산을 지켜주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강남 구민들의 이 집값이나 이 부동산 가치 이런 거를 더 높이려면 어떤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해 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잘 협조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규제를 한다고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의 그런 특수성이나 시장 논리는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야 될것 아, 같습니다. 강남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이니까 훨씬 더 마치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같이 그렇게 개발을 하도록 해야지 제한이나 규제를 하면 안 네,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값이 내려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놓으니까, 집을 팔면 똑같은 집으로 갈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이제 거래 절벽이 되고,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뭐, 영동, 그 앞에 이제 코엑스 앞에 지하도시, 이제 몇 그렇죠. 조짜리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국토 하겠다고 공사하고 했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개발, 그럼요, 대대적인 그럼요. 개발 계획을 내놓고, 그리고 GTX하고도 집값은 예, GTX랑 연결되는데, 연결되고 네. 그러면 정말 다른 정말 개념의 정말 새로운 도시 환경이 되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집값을 올리지 말고 그냥 갖고 있으라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말이 안 되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수준에서 맞춰갈 건지에 대한 정말 그런 합의가 필요하지 개발 계획 내놓고 집값은 누르고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럼요. 보조를 정책적 보조가 좀 필요하고 네,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교육 문제와 또 서울시청과 그 교육청의 어떤 교육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네. 그리고 접점을 좀 찾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서울시의 주요한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살림을 오래 했던 그런 그 주부로서 그 생활 정치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좋은 일을 하신다는 전제에서 정말 공천 받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력 공천 한다는 얘기도 그러게요.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만약에 전력 공천 해버리면. 어려운 질문 중에 아, 하나이신데요. 왜요? 지금 전력 공천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곳이 서울 시내 여러 개에서 지금 벌어져 가지고 뭐 지금 착각까지 민주당이 지금 나오고. 이 선거 치르기 전에 자중질환인가 질의멸멸인가 어느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지금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민주당 요번에 이제 공천 이퀄 당선이다 생각을 당선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 모든 것이 좀 과열됐다고 그런데 강남 생각을 합니다. 3구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도 저는 될 가능성이 사실 있을까 싶은 생각인데 강남에 될 가능성은 사실 47%까지 올라가는 기적은 있어도 51% 되는 기적은 강남은 없거든요. 서초나 송파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심했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 당의 지지도로 보면은 이제 우선 뭐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이제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 알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구도도 이제 그당 지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도 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한당에 혹시 나오는 후보는 결정해졌습니까? 자한당 후보는 한달 전부터 확정이 돼서 전략 후보가 뛰고 있고요. 누군가 혹시 아세요? 장영자, 철자, 장영철 후보로 알고 있고요. 네. 바른미래당에 네. 또 이번에 출마를 벌써 하셨어요. 정해졌어요? 그러면 거기도 정해졌죠. 이또 이름이 뭔가요? 그분은 김상자, 채자 변호사였습니다. 혹시 아세요? 김상채 후보. 이름은 저는 처음, 두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다 처음 들어보는데 강남구청장을 나왔으면 강남구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게 되네요. 그렇죠. 좀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제 저전 여권 그 새누리당이 후보만 공천하면 무조건 되는데 였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남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도 좀 거기에 나오려고 해. 많았었어요. 나와도 안 네, 된다. 나와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사람들을 많이 키워놓지도 못했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략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 후보를 좀 생각하시는 그러면 분들이 있는 지금 거죠. 뭐 전략 후보가 된다면 이 김명신 후보가 그 전략 후보에 해당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나머지 24개 구에서 이제 2개 정도 전략카드를 썼는데 네, 예. 다 공천 신청을 한 후보 중에서 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공천 신청을 한 후보에서 쓰는 게 이제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맞고, 네. 또 이제 1부에서는 아예 외부 분을 그래도 장착한 써자. 정도는 경험이 있는 분을 데리고 오자, 뭐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에서 좀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심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구 이 더민주당 이 공천 신청을 하신 분은 몇 분인가요? 세 분입니다. 세 분. 세분 중에서 전략 공천이 되든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분이 공천이 되든가 이런 상황일 텐데 지금 서울시 내 다른 전략 공천을 한 지역은 뭐 상당히 나름대로 공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자해 소동을 하지를 않나 뭐 반발이 네 심하죠. 그런데 강남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SNS 상에서는 네.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이제 반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반발이 있을 수가 있나요? 특히 우리 당대표라든가 네. 최고위원 분들한테 공천 신청, 열심히 그 항의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저같이 또 교육시민운동 네. 출신인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지난 그 8년 동안의 이런 그 히스토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긴급제안의 이름으로 전략공천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네, 예. 이제 그 김명신 후보, 그 박원순 시장과 원팀으로 할수 있는 후보를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또 제안서, 그 교육계 원로 성함으로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뭐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지금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 공천이 아니면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선은 그냥 뭐 1, 2주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5월 9일 날,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가 아마 5월 16일 정도가 그 우리 그 선거팀이 전국에서 그 완료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전까지는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네. 4년 전에 제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당해서 보니까 그 후보 그 등록 마지막 날 네. 공천장 들고 뛰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경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필요한데, 그 경선도 사실 뭐 후보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이제 제가 4년 전에 네. 할 때는 당원이 한 3, 400명 수준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물론 다른 구는 한만 명, 2만 명 그렇죠, 그렇죠, 수준이었죠. 그렇죠. 네, 강남 3, 강남 진짜 400명. 재밌는 네, 동네네요. 수준이었는데, 지난 대선 때 온라인으로 입당한 당원들이 한 5,000분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네, 근데 또 5,000분은 저희가 연락처도 모르고, 아, 그러니까, 당에서 안 가지고 있어요? 당에서는 갖고 있지만 후보들한테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습니까? 깜깜이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당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당의 운영인가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접촉한지 알아야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건데, 그걸 네. 숨긴다는 거는 그 정보의 비대칭을 누군가 이용하게 하겠다는 그거는 지금 의도에는. 정당을 운영하는 이 소위 말하는 수뇌부들의 농간이잖아요. 네. 더 민주당이 더 민주하지 않다라는 지금 또 다른 증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유권자 명부가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권리당은 그래요. 명부가 공개가 권리당은 안 명부 된다는 공개를 게. 안 해준다고요? 후보자들한테 이제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 당원 50%, 네. 권리당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여론 50%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후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대부분의 네. 유권자들께서 국회의원까지는 어떻게 관심을 간신히 가지시는데,
구청장이 누가 되든 시의원이 누가 되든 구의원이 누가 되든 정말 관심 없이 줄투표만 하시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는 그래서 그렇죠. 이 이제 국민들의 의식의 문제고 네. 수준의 문제라고 그래서 생각할 수도 이제 있다. 경선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여러 개의 한계 속에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나 네, 싶네요. 그래도 정당 중에서 많이 민주화되었다는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네. 역시 민주당은 민주하지 않아요. 예. 민주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들 그렇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또 본인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참이 애정 어린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방송이 빨리 곧 다음 주 경선을 하든 뭐 어쨌든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장차관급의 인물을 그냥 꽂게 되고 그러면 아마 45% 득표율로 그분이 강남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혹시 구청장을 나왔을 때 득표율이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2010년 한명숙 총리님이 네. 서울시장 나왔을 때하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득표율과 똑같은 35%입니다. 35%. 그때, 아, 어쩌면 강남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득표율을 얻으신 거네요. 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신다면. 나온다면요? 그래도 한40% 이상에서 한 45%, 우리 시장님의 그럼 떨어지잖아요, 지금. 3자구 돌아서 괜찮습니다. 아! 3자구 돌아서, 삼자구도라서 그 바른미래당까지 있으니까 아 그게 또 제가 몰랐네요. 네, 작년에 대통령께서 35% 받으셨는데요. 그 1등은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나머지 뭐 여타 후보 그렇죠, 그렇죠. 합치면은 더 이제 그분들이 많지만 일단 3자 구도이기 아,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에서 1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네요. 높습니다. 서초나 그렇군. 송파보다도 높죠. 거기 현직구청장이 이제 뭐 그냥 웬만큼 또 하신 케이스라고 흔히들 있으니까 알려져 있고 현직에 지금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저희는 또 현직이 없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다른 데보다 훨씬 진짜 물론 지자체 이거를 한지 100년 안 됐지만 100년 만의 기회라고들 많이들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혹시 지금 다른 정당에서 후보로 놓으신 분들은 남성뿐이고. 남성분들입니다. 정치권에서 여성들을 공천하려는 의지가 좀 약간 희박하고 지금 광역이 민주당의 경우도 광역 후보들이 다 50대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아, 여성단체에서 그래요? 이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아, 강력 네. 후보로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민주당이. 없습니다. 네, 광역 후보. 민주당은 진짜 이 남성 우월적 마초 성향이 아주 높은 정당이라는 욕으로 도 먹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이 왜요? 그 남성 청와대에도 여성 이 보좌관들도 있고, 장관도 여성들이 많은데 한국 사회 전반으로 퉁치시는 거는 너무 민주당 수뇌부를 지금 옹호하시는 발언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그 구의원들은 30% 여성할당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구청장 이상으로 가면은 여성할당이 권장상으로 되어 있고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 민주당의 그 개혁은 필요합니다. 아, 그렇게 하는 인식이 게. 아직,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30% 할당에 대해 상당히 지지하시고, 그래서 장관도 여성 장관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신 걸로 네, 아는데, 노력하십니다. 지금 네. 민주당이 전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 행정부와, 말씀인가요? 네,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기 독립적으로 아, 해서 지금 독립적으로, 그거 아무도 안 믿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 아시죠? 네, 아무튼 아, 근데 그 추미애 대표 맞죠? 네, 추미애 대표께서는 네, 그분은 상당히 그 무늬만 여성 아니신가요, 그러면 혹시?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강조했으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 그렇게 되도록 하실 수 없었을 네, 텐데. 그분 혼자서 이렇게 당해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공천이 네. 사실은 좀 다음 총선에 대비 뭐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워낙
많았었어 가지고. 아, 그래요? 다음 자기 지역구에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줄 만한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이어야 된다. 표를 많이 갖고 올 사람. 아, 그래서 전략공천을 지금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군요. 그런 점도 부인할 수는 이런, 없을 이럴 겁니다. 때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국회의원 또 여자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현희 변호사님. 아, 그 강남구예요? 요번에 국회에서 그 소랑 피운 분들도 그분 지역구 당원인으로 알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분, 야, 이 국회의원이 안될 때는 상당히,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자, 진짜 요구도 먹는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그분이 보였단 말이에요. 뭐,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전하, 우리 네. 지구당 위원장님들이나 똑같이 당선에 대한 열망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좀더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또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걸로 아, 생각하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야죠. 추대표께서는 그렇죠. 좀 이렇게 더욱더 그렇겠네요. 여성 공천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네. 워낙 이 단체장 공천은 지구당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그 민주적 의사구조를 갖다 보니까 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민주당의 민주는 진짜 희한한 민주네요. 좋습니다. 진짜 이참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시민운동도 하시고 교육 활동도 좀 참여하시고 그러셨는데 민주당을 교육시킨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국민들이 좀 네.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네. 이제 또 관심이 없으시면 정말 본인보다 못한 분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인식하시고 그것들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후보가 못 되거나 또는 이제 당선이 안 되면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 개개인의 희생을 조금씩 바탕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대의 한계, 개인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한계이고 또제 후배들은 또 이거보다 조금 나은 그런 정치 환경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저는 뭐이 문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쿨하게 크게 받아들이시는군요. 쿨하게 받아들이는 아, 진짜 편입니다. 이게 보통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선당 후사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야, 진짜. 민주당은 이런 김명신 후보의 참이 장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슴 짠하네요. 그게 오늘의 그 민주당을 만들었고 또 오늘의 그 한국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은 당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수뇌부가 권력을 누리는 정당이다. 지금 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실 판단해야 문제라고 된다. 크, 봅니다. 진짜 대한민국 살기 힘들어요. 아, 진짜 그 가슴이 찡합니다, 제가. 전 국민 입장에서는 네. 사실 아, 국민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필요했는데 그러게요. 당을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분, 그것도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공천을 이 눈앞에 두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민 이야기하면 이 어차피 이 강남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 민주당하고 별로 안 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을 강제하다 보면 일단 공천과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당을 강제해야 되는. 근데 이런 변화는 저는 느꼈어요. 어떤 네. 변화냐면은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네.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오, 1등을 그렇죠. 아주 하셨잖아요. 압도적으로 이겼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당의 조직도 없고 저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랑 같이 이제 시민운동을 했지만 네. 박원순 시장님이나 저나 보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네. 보스를 모시지도 못하고 내 네. 스스로 보스가 될 마음도 없는 그런 이제 네. 시민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게 통했잖아요. 당내 조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그런데 네. 이게 전임 시장이고 이미 이선 그렇죠. 예, 시장이니까 그 그렇죠.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거를 해낸 시장님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제 당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그랬지만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국의 정치 지형도 상당히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역시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민주당도 네. 이제 많은 이제 유권자들 또 시민들이 질타도 하시고 비판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네. 하지만 뭐 그걸 쉽게 그 습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부정을 하면 이제 그런 당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걸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진흙에서 또 연꽃을 다 피워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음을 많이 비우시고 많이 닦으셨군요. 예. 진흙탕에 빠졌어. 한떨기 연꽃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공천을 기다리고 또 이 선거에 참여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충분히 이 황심소 방송을 통해서 약간의 이 선거에 참여하신 후보자의 마음이 약간 힐링이 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허투당하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굉장히 이제 질문도 날카롭게 하시고 인정사정 보지 않는 그런 우리 후보님으로서 네, 제가 그래서 욕을 하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주차 공간의 문제라든가 또 강남구청이 하는 인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가 좀 있어가지고 나름 준비는 해왔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후보가 된 다음에 그렇죠. 불러주시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와서 전략 공천을 맡고 그렇죠. 정선이 이루어지도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여기 출연해 주시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이미 공천이 결정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진짜 더민주가 진짜 민주 아니라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제가 네, 오늘 제가 2주 전에 외람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출연섭외를 받았을 때는 적어도 2주 후에는 뭔가 결정이 났을 거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하셨는데 또 그 방송 못 쓰게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2주를 끌었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결정이 안 되고 또 특히 이제 예비 후보의 경우는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기 안 갔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또 팟캐스트 그리고 황심소에 나와서 저도 좀 PR도 할 겸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게 PR이 될지 PR과 구분이 될지 그게 제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소통하려는 노력 좀 높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마지막으로 또 제 좀 PR을 한다면은 네. 서울 제가 이제 인생에서 잘한 열 가지 중에 하나가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그 오모 네. 시장님을 날렸고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의 시대를 연 거를 제가 인생에서 잘한 열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셨군요. 생각합니다. 예. 박 시장님이 진짜 준비된 행정가로서 많은 이제 좀 이제 좀 소외된 곳 또 아주 그냥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뭐 시녀들의 50 플러스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사회적 의제 네. 서울 평양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네. 좀 더 또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그런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구청장과 서울시장이 원팀이 돼서 할 수 있다. 이걸 사실 오늘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려고 좀 왔는데 우리 또 공천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 또 황 선생님께서 그냥 제 대신에 답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 좋습니까? 네, 현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네.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오늘 좀 답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강남 구민들은 어느 구보다 서울시 어느 구보다 또 나름대로 세상 변화에 관심이 높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촉이 또 발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된 판단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